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강아지 카시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유펜 뒷좌석 방수 카시트입니다. 저렴이 강아지 카시트로 잠깐씩 타는 아이들용으로 좋고 방수 성능 우수합니다. 풀커버는 아닙니다. 4위는 라이칸 대형 강아지 카시트입니다. 대행견용으로 앞자리 넘어오는 애들 모소개하기 좋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으로 메쉬망으로 답답함 적습니다. 3위는 아토주 뒷좌석 풀커버 카시트입니다. 풀커버 카시트로 가만히 모시는 소형견용으로 좋고 방수 재질로 오염 닦기 편하며 설치 간단합니다. 2위는 112 가죽 강아지 카시트입니다. 완성도 높은 강아지 카시트로 가죽으로 고급스럽고 오염 닦기 편하며 이동 가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1위는 레드퍼피 강아지 브리카 카시트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강아지 카시트로 이동 가방으로 활용 가능하고 폭신하여 편하며 깔끔하고 귀여운 디자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